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아이오니아 덱을 가볼까? 아이오니아 별들의 탄생 리롤 덱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아이템이 많은 판이라 오른 대장가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밸류가. 아이오니아 리롤 덱 같은 거 한번 가볼까? 뭐 레벨업 치고. 네, 리롤 덱인데 레벨업을 치면 안 되는데, 근데. 몰라, 이거 아이오니아 덱 한번 가봅시다, 아무튼. 다리우스 페어가 나온 거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거 이성이 안 붙을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냥 돈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좋아요, 지금. 나오는 거 원래. 오히려 안 좋아요, 이거는. 레벨업 치고 싸미라까지 올릴 때 도전자 받아줄게요. 연승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어휴, 세주하니가 왜 나오냐. 세주하니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아이고, 뭐 이자도 깨져가지고 세주하니는 안 집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세주하니가 아니고 자야나 나오지 그냥. 페트리사이트 사슬에다가 거결 무대. 뭐 이거 거결 피바라기는 피오라 보고 뭐 무대는 퀸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는. 데마시아 확정이니까 데마시아 퀸이랑 피오라템 본 것 같아요. 아, 이렐리아 이성 붙은 거 좋다. 이거 5연승하고 20원 이자 받을 수 있겠다. 아, 여기도 지금 피 100짜리 연승 중인 오레벨. 여기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둘 다 4연승이에요 근데 제가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진 스킬 걷다 쓰면 어떡해. 그래도 이겼어요. 아니 스킬을 아예 빗나갔어? 아예 아무도 못 맞췄어, 진 스킬이. 아니, 어이가 없네. 뭐 이겼으니까 세레모니라고 대충 칩시다. 이겼으니까. 아, 이걸로 졌으면은 진짜 굉장히 기분이 나쁠 뻔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진 저거. 그냥 레벨업 치고 뭐 녹서스라도 하나 받아야겠네요. 아유, 여기는 축검 안 줘도 이기겠다. 일단은 킵해놓읍시다. 축검 안 줘도 무조건 이겨요, 여기는. 위대한 결이 먹고 지금 쌍고글 만들었는데 삼고글까지도 보겠는데 여기? 아,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번 판. 마력 집중 별로. 곡궁 먹고 거학 가는 거 괜찮고, 전쟁기계 이거는 좀 별로고, 마법 지팡이 별로야. 문제가 두 배? 별로야. 아이오니아 이거 그거라서 유령 상태일 때 그거 효과를 받는 건데, 아이오니아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여러 명을 각성시키는 게. 이거 그냥 활의 수호자 먹고 거학 하나 올리고 BF 소드 하나 더 있는 거는, 이거는 주검 갈 수도 있어요. 무대 갈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무대 토벌자라서 뭐 안 가도 되고. 몰라, 일단은 좀 보고 갑시다. 데마시아 상징 먹었네. 와, 이 데마시아 상징을 제가 쓰고 있는 모데카이저에 주면 진짜 좋거든요. 지금 제일 좋은 게 저거예요. 데마시아 들어간 모데카이저. 레벨업 치고 뭐 하나 넣고 싶은데 넣을 게 없네. 지금 조합이 너무 그거라서 완벽해서. 아, 60원 줄 알았네. 전령이 아니네. 이겼죠 그러면은. 와, 이거 반통 데미지로 말자까지 끊어버렸네. 나이스. 너무 좋고요. 그렇지, 9연승 해주고. 닐라 나왔다. 일단은 뭐 아이오니아 상징도 아니고 뭐 닐라를 굳이. 일단 닐라도 하나 넣읍시다. 이거 저 연승 유지하게. 하토벌자를 그냥 받을 수도 있겠다. 여기도 지금 연승 중인 2등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 얼마? 2425. 거학도 터지고. 뭐야 이거. 아니 진이 아까부터 자꾸 여기만 만나면 스킬을 이상한 데다 쓰네. 이거 카타리나만 때린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스웨인은 무시하고 어떻게 뒤에 있는 카타리나만 때리냐. 어이가 없긴 한데 이겼으니까 됐어요. 여기만 만나면 자꾸 정신을 못 차리네 진이. 아, 자야랑 쉔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8렙 가서 찾을까요? 지금 연승 중이라 굳이 7레벨에 사코 찾는 도박수 날리기 싫어. 총검에다가 가고일 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총검은 일단은 냅두고 가고일만 올리자. 일단 세트를 그냥 갈라줄게. 이거 이렐리아도 어차피 팔 거 있으니까 이렐리아한테 탱템을 주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여기도 3등이네. 야, 여기는 질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탱템이 되게 많네. 아, 이거 도장으로 탱템을 보고 왔구나. 앞라인이 제가 지금 이제 슬슬 힘이 빠질 때라. 아, 이거 피오라가 뒤까지 침투했거든요. 아, 이거 진 거 같죠 이번에는. 아, 근데 일부러 째던 거라서 저도 뭐
납득이 갑니다. 저도. 어? 스킬 쓰면. 아 그냥 평타 때렸으면 이긴 건데 왜 굳이 스킬을 써가지고. 평타 때렸으면 저거 잡았죠. 아 저거 진이 멍청해서 졌네요. 어쩔 수 없지 뭐. 토벌자? 육토벌자 갈까? 아 진이 멍청해서 졌네요 그냥 한마디로. 에이 좀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8레벨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진 나와야 되는데 진이 나오지를 않네. 이거 갈라줄 용 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쵸? 사미라한테 넣어놓고 쓰자 저거. 여기도 질 수도 있겠는데? 아 전판에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 아즈르한테. 아 얘가 그니까 진이 가끔 이제 그 평타 때리면 이길 걸 괜히 스킬 써가지고 지는 판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어, 릴라페. 아 진 나왔다. 나이스. 아 이건 좀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8레벨 가서 자야만 찾으면 되거든요. 어 전령인 됐네 여기는 이제. 진 근데 얘는 달만 싸우면 1코의 성능이 아니긴 해요. 아 뭐야 카이사가 없다 생각했는데 벨벳으로 그거를 맞췄네. 야, 여기 벨벳으로 저기 8605 맞췄는데. 워무그 가골 구원 아이템 굉장히 좋네요. 신한테 줄 아이템 거의 완벽하죠. 아이템은 되게 좋습니다. 어, 자연아 릴라 붙었고. 근데 지금 쉔이 없어서 그거를 못 받아. 누가이오니아를 쉔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게 좀 아쉽죠. 일단은 카르마 빼고 쉔만 나오면 돼. 쉔만 얘가 일단 빠져야 되고 초벌자를 카르마한테 주고 쓸 것 같은데 일단은 8레벨에서 조합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거 훈령 효과 들어갔습니다. 이게 훈령 효과 들어가면 공속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보호막도 없고 저 보호막 얻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요. 육토벌자에다가 훈령 효과까지 받은 자야라서. 아, 아리가 나오면은 그냥 카르마 대신 아리 쓸까? 카르마를 내가 삼성작을 보는 막 그런 과정에 있으면은 당연히 카르마를 쓰겠는데 이기원자 쉔이랑 받으면서 카르마 인재 한 마리 있는데 아리가 나온다? 이거는 아리 쓰는 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냥 아리로 쓸게요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야, 뭘 빼야 되냐 지금 잠깐. 육토벌자를 빼든 아이오니아가 그거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쵸 이게 9레벨 가야겠는데? 육토벌자 육아이오니 하려면은? 자야 2성만 붙이고 9레벨 갑시다. 여기 자야가 겹쳤네요. 세트 탱커로. 아이고 와 야 자야 죽었는데 아리가 다 끊었어 딥라인까지. 역시 토벌자 아리가 정답이었다. 아 좋아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네요. 다 좋은데 저 이렐리아만 쉔으로 좀 바꿔주고 싶은데. 아 안 뜨네. 아리우스 일단 붙이고 블루 총검 토벌자리. 어 세트 붙었고 블루에다가 총검 가는 게 제일 좋겠다. 모렐로 아리 주고 치감 가도 괜찮기는 한데 그냥 총검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이 더럽게 안 붙네. 이거 그냥 9레벨 가서 끝내자 그냥. 아이 뭐 안 붙는다 야 이거. 자야도 안 뜨고 쉔도 안 뜨고 뭐 그냥 가야겠다. 빨리 9레벨 갑시다 그냥. 아 리롤 친 거 좀 아쉽긴 한데 뭐 세트랑 다리우스 2성 붙였으니까 리롤 쳐가지고 덱이 좀 강화됐으니까 만족합니다. 어우 되게 좋네요 그래도 이번 판. 아펠도 그냥 잡고. 오 자야 패요. 아 이거 리롤 좀 칠까? 자야 2성만 붙으면은. 그렇지 됐어. 이제 9레벨 확실하게 갈 수 있겠다. 9레벨 갑시다. 아우 자야 그래도 붙었네. 아 여기가 아리를 겹쳤거든요. 빨리 죽입시다 여기는. 근데 일단 여기는 약하잖아. 내가 훨씬 세 아리. 아리 세 번째 스킬 써도 사람만 있으면은 뭐. 나이스. 레벨업 치고 가도 되는데 아 천천히 갑시다. 너무 비싸요 레벨업. 40원이나 써야 돼. 나중에 쉔이랑 아리까지 2성 붙이려면은 그냥 더 큰 그림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용 끝날 때까지 게임 안 끝나기 때문에. 아 벨베스가 없네 여기는. 아까는 벨베스가 있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는 벨베스가 없어서 공허를 못하네요. 오 그냥 이기죠 제가. 아유 자야 세다야. 아리도 세 번째 스킬. 그렇지 닐라도 약간의 이제 탱킹. 앞라인이 다 죽으면 닐라도 살짝 탱킹 해줄 수도 있죠. 얘가 스킬이 보호막이라.
아, 쉔 나왔네요. 근데 쉔이 아직 그거잖아요. 2성이 아니잖아요. 1성이라 그냥 이렐리아로 쓸게요. 지금 이렐리아 잘 싸우고 있으니까. 오, 세트. 야, 이거 나무 먹여가지고 커진 거냐? 어, 세트가 굉장히 크네요. 빌라랑 여기 몇 이시탈이냐? 3이시탈.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저는 감시자 훈련까지 있는 이제 캐리 유닛이 많아요, 심지어. 아리도 캐리, 자야도 캐리, 얘는 탱킹으로서 캐리하고, 그게 캐리가 많기 때문에. 브레벨 찍읍시다, 그냥. 자야 아리랑 핀으로 갈라주고, 유가요니아 받아주고, 완품 아이템 뭐 줄만한 거 뭐. 우렐로 치감이나 하나 갈까, 애쉬한테? 치감 하나 정도? 쉐니성을 좀 띄우고 싶은데 쉐니 안 나오네. 이렐리아는 이제 필요 없고 40원 이자나 받읍시다. 이렐리아는 뭐 지 할 역할 전부 다 하고 갔어요. 강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가요니아가 돼가지고 훈련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애가 동시에 두 명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감시자 훈련 두 명씩 받을 수 있어요. 야, 아리랑 저거, 그렇지, 아리 붙이고 쉔 이성 작품 보자. 쉔 좀 붙여줘라, 쉔 좀. 자리우스는 안 볼 거고. 어, 쉔이 진짜 안 붙네요. 쉔이 굉장히 안 붙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안 붙네요. 지금 구렘 리롤인데 심합니다. 어이가 없긴 한데. 어, 다리우스 삼성? 근데 한 방에만 안 죽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다리우스가 스킬 한 번 계속 굴리면은 계속 굴리는 유닛이라 킬만 안 주면 돼. 그렇지. 아우, 너무 셉니다, 그냥. 야, 쉔 좀 붙이자. 두 마리만 줘봐. 쉔 이성 좀 붙이자. 쉔이랑 닐라가 삼성이 붙겠는데? 이거 오히려? 어, 나 돈이 없어, 이제. 닐라 노템인데, 이거. 닐라 삼성 붙여서 뭐하냐. 이거 피 20이니까 안 끝나겠지? 이거 한 턴만 볼게요, 더. 아, 쉔이 이성이 붙어야 되는데, 이거 참 어이가 없네. 쉔이 안 붙고 지금 뭐 하는 건지. 805 됐냐? 아, 됐다, 805. 아, 바론 나옵니다, 이제. 레벨스 견제하겠다. 바론이 나오는데, 거학자야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니까, 거학자야가 앞라인 끊어주고, 이제 뒷라인은 아리가 세 번째 스킬로 끊어주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는데. 유토벌자 유가이온이야. 말도 안 되는 조합이거든. 초밥에서 마지막 아이템. 아리는 뭐 이미 2성이고, 정손 먹고 자야 삼성 노려볼까? 자야 삼성 노려볼까요, 한번? 마지막? 닐라는 팔아버릴 것 같아요, 아마. 자야 한 마리 더 나오면 닐라는 팔아버릴 것 같고, 닐라 노템이거든. 자야 삼성 보는 게 낫지. 닐이랑. 아씨, 닐라 뭐야 이거. 아, 야, 쉔 끝까지 안 뜨는 거 이건 좀 레전드긴 하다. 와, 쉔 이성이 끝까지 안 붙었어요. 맙소사, 이건 좀 어이가 없네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어이가 없네.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 이거? 둘 다 나만나고 끝날 듯? 어,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괜찮아요. 아, 아리 이성 붙어가지고 뭐 그냥. 감시자 훈련 괜찮네요. 끝났네. 둘 다 죽고 끝났네요.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감시자 훈련. 지금 아이오니아가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오니아가 나름.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증강체로 감시자 훈련 나오고 1스테이지 아이오니아 유닛이 모였다면 이렇게 가보시면 굉장히 강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